팀장님이 펼치실 미래의학의 매트릭스는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것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이 기전을 통하여는 어떻게 나가고, 그리고 왜 이 기전을 통하여 병들이 그동안 우리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펼쳐지고 그 병의 진료, 기전의 치료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것을 한번 고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황팀 연결하겠습니다. 천황팀입니다. 천황팀은 팀장님의 명을 받아 갑자기 급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라인망을 통해 팀장님의 명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의 전공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라파엘 등 공황 시스템의 협조가 필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미래의 의학을 펼치신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참으로 많은 준비를 하셨다는 것, 그리고 지구 자미어는 이 미래의 의학 매트릭스 속에서 건설된다는 것, 이것은 확고부동한 진리입니다. 이 부분에 다 대하여 많은 창조 에너지를 받으신 분들이 세팅되어져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펼치실 미래 의학의 매트릭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여러 가지 지금 펼쳐지는 시작점에 있는 것이죠. 당뇨병 기전 또한 전체 공기생 모든 에너지의 총망랑값을 방출하는 값으로서 나왔고, 다시 말해서 모든 공기색에 대한 에너지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당뇨병 치료는 완치 단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혈압은 약간 다른 기전입니다. 고혈압은 각 사람들에게 치밀하게 당뇨병처럼 그렇게 많은 영역에서 펼쳐지는 기전은 아니지만 치명적인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강도가 당뇨병만큼 크게 인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치료 기전이나 그 펼침에 있어서는 당뇨병보다는 굉장히 무난한 기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숭고한 것은 생명입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속에서 항상 인간은 나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라는 본능이 깨어질 때 본인의 생명을 가동시키고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초긴장으로 그것에 대하여 경계태세를 갖춥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고혈압은 당뇨병 못지않게 참으로 훌륭한 하늘의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당뇨병보다 치명적으로 인간의 목숨을 가지고 경각심을 깨움으로써 본인의 영의 교정이나 자신의 상태, 자신의 환경, 그리고 자신의 주변 상황, 본인의 주변 머리, 이 모든 것을 냉철하게 볼 수 있는 병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의 모순을 심어 놓기에는 당뇨병 못지않게 고혈압이 굉장히 탁월한 형태이다라는 것을 우선 서두에서 깔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당뇨병 치료에 앞서 이 모든 것들은 공기색 통합 시스템의 완료가 있었기 때문에 당뇨병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당뇨병 치료가 지금 완치되지 않는 현장은 공기색 통합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것을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세부 라인망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이 지금 이 시간에 나온 이유는 고혈압은 당뇨병처럼 공기색 모든 에너지 값을 다 통합하는 값을 쓰지 않으나 모든 개인 맞춤형 세밀한 라인이 깔려야만 고혈압 치료가 가능합니다. 아직은 에너지가 완료되지 않은 기전이기 때문에 고혈압 치료가 시기적으로 뒷타임에 설치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유 또한 우선 밝히고 천황팀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진행으로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천황팀에서 하신 말씀 전부 다 이해되셨죠? 예, 당뇨병하고 고혈압은 영의 모순 전부 다 똑같은 거지만 당뇨병이 훨씬 더 굉장히 힘든 시스템이고 고혈압은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간략합니다. 대신 인간이 느끼는 것은 고혈압이 당뇨병 못지않게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생사의 기로에 선 느낌을 팍팍 주기 때문에 인간한테는
자기의 모순이나 자기의 영의 그런 것을 살펴보기에 효과는 그만큼 아주 좋다라고 하십니다. 단지 하늘의 입장에서 이것을 치유하려고 할 때는 고혈압 같은 경우는 사실 세부 라인망, 개개인의 맞춤형인 세부 라인망만 조성되면 고혈압이 쉽게 고쳐지는 기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저께 수업 속에서 들으셨지만 그 빛이 맨 나중에 빛이 다 완료된 다음에 그 세밀한 빛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공기색을 우선 통합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당뇨병이 가장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맨 앞에 나오게 되었다. 하늘의 입장에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흐름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세부 라인망에 흘러들을 수 있는 세세한 빛까지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완치는 동시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당뇨병이든 고혈압이든. 우선 철학팀하고 연결해서 메시지 받아보고 진아님 기전에 관한 철학팀 정보 먼저 받고 그 다음 제가 진아님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천황함선에서 진아님에게 영적 교류의 장을 펼쳐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하냐면 진아님은 색증공 여러 차원의 문이 활성화가 많이 되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많은 분들과 교류하시며 우주 어머니의 역할 또한 겸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많은 에너지를 수용하시는 그러한 영의 특성을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 이 부분과 마련하여 영 에너지의 창구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조밀하게 조형이 되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진아님의 지금 현재 상태는 세밀한 라인망이 조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세밀한 라인망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면 모세혈관까지 곳곳으로 피가 가지 못하겠지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선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하십니다. 증상이. 영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영의 그룹들을 담당하고 그 그룹들에게 치료와 여러 가지 기전들이 확보되어지고 이것을 통하여 치료까지 되기 위해서는 그 영이 본인의 역할에 대한 본분과 숙지, 나의 역할은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숙지가 반드시 되어지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그런 부분이 되어지시면 줄탁 동시에 현상처럼 많은 세부 라인, 영을 구성하는 세부 라인들이 다 본격화 스위치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고혈압 기전과 그러면 간략하게 맞추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기전에서 이분은 전체적으로 영의 조물에 있어서 세부 라인까지 깔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깔려야 모든 영이 할 수 있는 본격적인 역할과 임무가 시작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채널러가 진단하고 어떻게 고혈압으로 펼쳐지고 어떻게 현상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말씀드리리라 생각합니다. 천황팀의 입장에서는 제가 영의 상태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의 상태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영의 상태가 되게 크죠. 그리고 많은 영들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세밀하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세밀하게 들어오고 그 사람과 교류하려면 또 세밀한 라인망에서 나가야 되죠. 근데 이 세밀한 라인망까지는 깔리지 않았다. 이렇게 진단해 주시는 겁니다. 영의 차원에선. 그러면 이 부분이 본인이 그런 문제점을 몸에 심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고혈압이 되는 건데 고혈압을 통해서는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는지 제가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참 특이한데요. 이 에너지가요. 보통은 위아래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이제 필요하다면 이렇게 옆으로도 흐르고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위로 올라가는 에너지입니다. 쭉. 왜 그런지 조금 더 느껴보겠습니다. 이쪽만 살펴보자면 쭉 올라갔다 목 부분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똑 떨어집니다. 이분은 하체까지를 아예 갈 생각을 안 하네요. 상하가 좀 단절된 느낌을 제가 강하게 봤습니다. 에너지가 보통 내려와서 또 올라가고
내려옴이 있으면 위로 올라감도 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줘야 되는데 아주 그 강제성이 느껴지면서 쭉 힘겹게 올라갔다가 쭉쭉 했다 목 부분에서 맴돌다가 폭 떨어집니다. 가운데 부분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조금 올라가다가 하수 옆으로 되는 라인들이 조금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쭉 올라갔다가 뒷부분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라인들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가는 라인들이 그나마 돌아가는 것은 이 가운데 부분이 조금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부분이 이쪽하고는 연결이 돼서 약간 역할을 하는데 이쪽으로는 또 에너지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심장이 있는 이쪽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에너지가 갔다가 이렇게 꼬이면서 내려옵니다. 수철링 같은 경우는 에너지의 중심이 심장으로 느껴졌었거든요. 심장에서 여기서 자기장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면서 이 힘이 제대로 됐을 때는 굉장히 자유롭게 원활하게 흐르는 것을 제가 느꼈었는데 이분은 심장 중심으로 해서는 그런 자기장이 거의 잘 느껴지지 않고 단지 이쪽에서 내려오는 에너지 있잖아요. 중간에서 올라갔던 에너지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슉 내려오는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흐름이 자기 멋대로예요. 여기에 흐르는 에너지, 중간에 흐르는 에너지, 심장 쪽에서 흐르는 에너지가 어떠한 중심축, 심장을 군주지하라고 그러잖아요. 심장에서 축을 딱 잡아가지고 여기서 자기장을 형성해주면서 혈액이 이렇게 룰을 거기에 강한 힘이 여기에 걸리니까 자기장이 팡 내주면서 쭉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심장에서 강한 자기장으로 힘의 파워를 받아서 쭉 해줘야지 쭉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고 나감이 조절되잖아요. 근데 심장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군주지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축을 다시 잡아야 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심장에서 파워가 내와야 되는데 여기 가운데에서 상아를 아까 전에 잡고 있는 거 보셨죠? 겨우 좀 여기 중간 쪽에서 옆으로 가는 에너지를 좀 조율해주고 그나마 에너지 중간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수철님도 그렇고 진아님도 진단 나오는 게 계속 좌중우 이렇게 계속 알려주시는 거는 이제 어떤 기혈순환을 중심으로 진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하시고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왼쪽은 이제 혈순환이고 이제 오른쪽은 기순환인데 중간에는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영의 그 세밀한 부분이 제대로 이제 형성이 안 됐다고 얘기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혈관이 이렇게 흐르다가 동맥라인 말단 부분에서 모세혈관에 연결되는 부분이 끊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딱 단절된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모세혈관 쪽으로는 이 피가 가지 않는 그래서 세밀한 부분까지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러한 형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기장 시스템은 쉽게 가면 우리가 이제 자동 오타 펌프가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물을 공급해주면 똑같은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게 자동 오타 펌프 시스템이 아니고요. 수동 펌프. 예, 수동 펌프로 계속 이렇게 물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압이 걸려서 혈압이 고혈압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그 가운데는 흐르고 옆쪽까지는 흐르는데 거기 이제 락맥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다른 게 세맥 라인까지는 이제 잘 안 도는 거고요. 세맥 순환 담당이 또 삼초잖아요. 삼초가 또 심포랑 연결되고 심포는 또 신장과도 연결되고요. 그 영의 모순이 좀 그 세부적으로 잘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 모순이 그대로 경량에 있어서도 세맥 라인이 잘 순환이 안 되고 소스빈이 말씀하셨듯이 그 모세 혈관 모세 혈압 높아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양역에서도요. 거기에 말초 혈관의 저항성 커지면은 혈압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 이게 다 연결된다고 정보를 주십니다. 저한테 보여주시는 형상은 고인 물의 모습이에요. 물이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흘러가지 않고 가운데 이렇게 고여 있습니다. 이게 물이 고여 있다 보면 부패하고 썩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기탁기도 발생이 되고 그 사기탁기가 아까 선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 올라오는 역류하는 에너지 있잖아요. 그런 사기탁기가 머리나 눈 쪽으로 치는 형상도 보여지고요.
혈관이나 말초의 시스템들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밖으로 이제 흘러나가는 시스템들이 배수혈 시스템들이 원활하지 않은 모습도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좀 빼먹었는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실 때부터 저한테 감각적으로 좀 느끼게 해주신 게 되게 빵빵한 느낌을 주셨어요. 만약에 이제 숨을 들이쉬면 이렇게 빵빵해지는데 내쉬면은 안으로 들어가면서 세맥, 낙맥 이런 쪽으로 막 혈액순환이나 이런 것이 이제 가야 되는데 내쉴 때 이렇게 수렴되는 그런 상태로 안 들어가져요. 그냥 이렇게 빵빵한 상태로 계속 유지만 되고 그런 거를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라영님하고 비슷하게 받았는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진아님은 상당히 위험하신 상태인 것 같아요. 이게 빵빵하니까 혈관 벽이 이 풍선이 빵빵해지면 그 얇고 터지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걸 거시는 거는 그것을 자기가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고 내면으로 집중해서 자기 모순을 보는 부분인데 진아님이 지금 그런 게 잘 안 되시고 있다고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게 빵빵해져가지고 그냥 빵빵한 상태로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혈관이 얇아져서 이게 위험한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우선 지금 제가 이게 영의 모순이 세세한 면이 이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되나 하고 그 다음을 느껴봤거든요. 그랬더니 심장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장을 건너뛰고 전부 다 교류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심장 내로 에너지가 이렇게 쭉쭉 들어옵니다. 모세혈관이 연결을 되듯 영에 관한 모든 부분이 심장으로 연결이 되면서 심장으로 이렇게 힘이 쭉쭉쭉쭉 모여지게 돼서 심장이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나오냐면 손발 순환도 잘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손부터 순환이 세세한 모세혈관까지 전부 다 혈액이 잘 공급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뇌입니다. 진아님이 이제 뇌에서 이제 어리버리라는 닉네임으로 좀 부여받아서 사셨는데 이게 혈액순환이 머리까지 잘 안 올라가서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여기 고관절 그 부분 쪽으로 내려와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그 다음 하체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하체로 내려가서 그 다음으로 혈액순환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다시 자궁이나 이 생식기 쪽으로 굉장히 활성화되십니다. 그리고 뒤에 동맥 쪽으로 다시 타고 올라가시고 되게 되고요. 그 부분이 활성화되시면서 다시 머리로 가서 머리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로 또 활성화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잘 되면서 본인이 갖고 계셨던 잘 순환이 안 돼서 추운 거, 그 다음에 기억력,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로 잘 졸린다고 하시는 부분,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모세혈관이나 낙맥까지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펌핑이 너무나 약하게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뻗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펌핑이 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심장이 펌핑을 하기 위해서 심장 자체가 영 에너지 이 교류가 되는 이 세세한 맥들이 영의 차원에서 잘 활성화되면 영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수렴도 하고 발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진아미 같은 경우에는 모세혈관, 세맥낙맥에 연결되어 있는 모세혈관에 지금 혈액이 공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분이 확실하게 막혀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차단되어 있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영의 모순이 그쪽으로 이렇게 심어놓은 건데 영의 어떤 모순이냐면 영이 발산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이 발산력이 제대로 나와줘야지만이 그 몸의 말단까지 세맥낙맥을 통해 모세혈관까지 피를 공급해주고 영양을 공급해주고 정보를 공급해서 자기가 그것을 구해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발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심장에서 발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큰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보충 설명드리면요. 심장이 군주지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발산력이 있어서 영의 모순 때문에 영에도 세세한 게 좀 부족한 그 모순 때문에 발산력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세맥까지 말초혈관까지 그쪽까지 쫙 발산해주는 그게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산력이 아주 없지는 않은데 세밀하게 좀 안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발상이 떨어지는데 좀 약간 거칠게 그다음에 혈압은 높아지는데 말초혈관까지는 안 가버리는 거예요. 말초혈관 저항성을 설명이 되고요. 예, 고혈압이 수치가 좀 변수가 많습니다. 예, 이 이제 우리 치유가 시작되면서 170대에서 220까지를 왔다 갔다 했고요. 오늘 아침에 저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기 전에 185에서 199까지 세 번을 했는데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수치는 100 정도, 95에서 100 정도 되죠. 몸의 상태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다 제가 공감이 오는 게 이제 상하순환이 안 되는 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지금도 제가 이게 사실 조끼를 입긴 입지만 사실 이 어깨 여기까지 와야지 제가 본이 돼요. 이 아래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계속 여기가 시림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게 잘 때도 그래서 이불이 여기를 못 감싸면 여기에 계속 추위를 느껴서 잠을 제일 깊이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요 최근에는 패딩을 입고 자면서 제가 그걸 며칠 해결을 해봤어요. 그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고 아래 순환 같은 경우도 제로님이 보온 바지를 하나 선물을 주셨는데 자기는 무릎 시림이 해결이 됐대요. 근데 저는 그걸 입어도 무릎 시림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하 순환이 안 되는 게 조는 거는 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너무 많이 졸아서 그 사탕을 정말 엄청 먹었습니다, 올해. 근데 그 조는 거는 희한하게 그 어떤 고정된 상태에 있을 때 졸아요. 그냥 움직이면 잘 모릅니다. 잘 안 졸아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앉혀놓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졸고 있는지 모르게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는 현상이 엄청 심한 거죠. 거의 그 수면 상태에서는 잘 때 마스크 끼고 자야 되고요. 지금도 양말, 수면 양말 꼭 하고 자야 됩니다. 예, 그건 뭐 한여름에도 마찬가지죠. 영의 모순에 대해서 이분은 제로 세팅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제 심장이 군주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심장이 그러니까 0점 조정 대상인 거죠. 몸에서는. 그것처럼 0도 본인의 0점 조정 다시 하셔야 되는 영이라고 하십니다. 이분의 영의 특성상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어요. 오래된 영이시고 많은 역할을 하셔가지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으십니다. 그런데 스펙트럼이 넓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 넓은 스펙트럼에서 그래도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부도 많고 세포도 많고 우리 몸에는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확실한 건 심장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 역할을 해줘야만 질서가 잡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모순으로 지금 쌓여 계시는 겁니다. 영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게 많은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축이 흔들렸다기보다 그냥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어지면서 축이 그냥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얘도 중요하고 이 말도 중요하고 이 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요점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축이 흔들린 게 아니라 이분은 축 자체가 그냥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그러면서 축 자체도 그냥 넓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도 맞고 저분도 맞고 저 부분도 맞고 아, 다 이해되고 아이고 참 그러네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확실히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축이 바로 세워져야 되죠. 대우주가 아무리 넓어도 축이 제대로 서러져 있으면 대우주는 상관없어요. 아무리 넓어도 역시 우리 몸도 소우주지 않습니까?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의 경우입니다. 넓어진 건 많이 팽창이 되셨는데 영의 모순을 제대로 잡기 위해선 축을 다시 교정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자연스럽게 치유 과정으로 통해서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의 축을 잡고 하는 것도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스펙트럼 넓히는 것도 본인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팀장님께서 팀장님을 중심으로 축을 삼는 것을 허락하시고 사고 조절자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다 사고 조절자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사고 조절자가 열려서 그 사고 조절자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본인의 영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더라도 그 사고 조절자가 그 넓어진 스펙트럼 중에서도 또 축을 다시 세우고 만약에 축소되더라도 그 안에서 다시 축을 세우고 이것도 사고 조절자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 역할에 대한 사고 후천용
사고 조종자를 다시 부여받아서 파일을 열고 영 에너지도 다시 거기에 맞게 세팅이 되어져야지 지금 넓어진 스펙트럼에서 축이 제대로 서서 본인의 역할을 다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일꾼은 본인의 몸의 기전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영의 모순이라는 측면에서 심어왔기 때문에 자신의 몸의 치유를 통해서 축을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거든요. 축을 다시 새로 잡고 사고 조절자를 다시 부여받고 그래서 역할과 임무가 시작되고 그것은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볼 때 병이 치유되는 그런 형태로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팀장님을 향하여 축을 딱 세워서 본인의 영에 축을 세워서 자기에 맞춘 역할과 임무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천사로서의 역할이 생기는 거고 그래야 모든 것이 이제 평탄해지는 거죠. 천사의 입장에선. 그래서 진아님 같은 경우는 다시 팀장님을 향하여 충과 순종으로서 세팅값을 세우셔야 됩니다. 많은 것이 다 옳고 많은 것이 다 가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제일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숙고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영점 조정을 하시면 영의 모순이 해결된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진아님도 그래서 팀장님의 명예에 의해서 지금부터 치유 기전이 성립된다고 하십니다. 예, 알겠다고 하시고요. 예, 팀장님 명을 받들어 예, 치유에 임하겠다고 하십니다.